이번 영상에서는 응력 집중, 즉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 집중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물에서 기대되는 노미널 스트레스 값이 있는데 거기에 기하학적으로 매우 작은 irregularity, 어떤 특이점이 불균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응력이 예상됐던 노미널 스트레스 값보다 수배 정도 높은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평판 위에 작은 구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응력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보여주는 Hole in Infinite Plate 구조물에서 매우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구조물에서는 선형 탄성 문제 기준으로 이그잭 솔루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그잭 솔루션 여기 보시면 극좌 표계로 나타났죠. R과 세타로 표현되는 극좌 표계에서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R과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세타. 그 다음에 슈어 스트레스 R 세타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 유도된 값은 레이디얼 디스턴스와 그 다음에 얼마의 세타 값에 따라서 값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값을 플롯을 해보면 왼쪽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즉, 우리가 좌우로 시그마 인피니티라는 응력을 주었을 때, 즉 인장력을 주었을 때, 시그마 세타, 후프 스트레스가 됐죠. 후프 스트레스의 분포들을 보면, 요 인장력의 방향에 직각인 단면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고, 그리고 홀의 엣지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인장력 방향에서는 네거티브 값이 나옵니다. 즉, 압축 응력이 작용하는 거죠. 즉, 좌우로 우리가 당기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수직인 방향에서는 말 그대로 좌우의 인장력이 여기에서는 맥스 점점 값이 작아지는 이런 분포를 보인 것 대비, 인장력 방향으로는 오히려 압축 응력이 작용하고, 홀 엣지에서 가장 큰 압축 응력이 작용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프 스트레스의 요 맥스 스트레스를 보면요,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1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후프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이디얼 스트레스도 볼수 있겠죠. 즉, R 방향을 스트레스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잘 나와 있죠. R 방향은 여기서 보면 아까 R 방향의 압축력이 생겼던 부분은 이제 0에 수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프 스트레스가 맥스에 떴던 지점의 R 방향은 또 역시 0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피니티 방향으로 가게 되면 R 방향은 즉 1에 수렴해 가겠죠. 원래 주어졌던 인피니티 스트레스. 그 다음에 90도 방향에서 인피니티 방향으로 가면 레이디얼 스트레스, 즉, 요 방향의 스트레스니까 당연히 요 방향의 스트레스는 존재하면 안 되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점점 0의 수렴해감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디얼 스트레스랑 후프 스트레스를 합쳐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로, 즉, 폼 미세스 스트레스로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기존의 후프 스트레스가 맥스인 부분이 여전히 3으로서 맥스인 분포를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압축응력이 작용했던 이 부위는 그 압축응력 값이 크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어떤 컨트아웃 값들을 보여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기대했던 외부 인피니티가 1이라는 시그마를 주었는데 홀 주변에서는 1보다 큰 3이라는 시그마가 걸리고 분포도는 어떤 특이한 형태의 모양을 띔을 알수 있죠. 자, 요런 것들을 우리는 응력 집중,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위 중에 하나인 요홀 엣지부터 요 레이디얼 방향으로 쭉 진행함에 따라서 3의 3배인 값이 1로 수렴해 갈 텐데요. 그 분포,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홀 엣지부터 레이디얼 방향으로의 후프 스트레스랑 레이디얼 스트레스의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자, 빨간색에 해당됐던 후프 스트레스를 보면 홀 엣지에서 맥스 값 3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홀에서 멀어질수록 인피니티 스트레스와 동일한 일의 수렴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홀의 반지름의 2배, 3배가 되는 지점을 지나게 되면 그 일에 이미 급격하게 수렴함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프 스트레스는 특이하죠. 시작하는 홀 엣지에서 시작하는 점에서는 0이다가 어떤 특정한 최적점, 맥스 값을 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피니트 플레이트에서의 홀 주변의 응력 분포가 되는데요.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이 플레이트의 위드스가 굉장히 넓고 이 홀의 구멍이 굉장히 작은 실제 구조물일 때 바로 이런 분포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홀 너비가 작고 구멍의 크기가 큰 그런 프랙티컬한 문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응력 집중 현상을 봐야 될 거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임피리컬 이퀘이션으로 수식이 있고 그래프가 존재해서 우리가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제 설계 문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보면요. 네. 이제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니까 플레이트의 위드스가 W, 그 다음에 홀의 다이아메터가 D라고 하게 되면 이때 D 오버 W를 어떤 파라미터로 잡아서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응력 집중 계수가 바뀜을 알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무한한 플레이트에서의 구멍이면 유한한 플레이트에서는 구멍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즉 D 오버 W가 0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3이라는 숫자를 다시 보게 됐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D 오버 W가 1에 가까워져요. 즉 콜이 전 영역을 차지할수록 응력 집중 계수는 2의 수렴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요 보라색 라인은 사실 응력 집중 계수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랙티컬한 문제에서 응력 집중을 정의를 할때 일반적으로 노미널 스트레스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노미널 스트레스라 하면 전체 인장력을 주어졌던 포스를 우리가 지지하는 이 에어리어로 나누었을 때의 평균 응력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줄어드는 응력 집중 계수를 봤는데요. 사실 이게 아니라 응력 집중 계수를 저 멀리서 주어지는 인피니티 스트레스 값으로 나눈 값을 응력 집중 계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파란색과 같은 프로파일을 가지게 됩니다. 즉, 3에서 출발을 해서 항상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방향이 되고 1에 가까울수록 거의 무한대로 증가함을 알수 있죠. 당연히 외부에서 힘을 가했는데 이 D가 W랑 근접하게 되면 남아있는 부재가 없기 때문에 극소의 에어리어로 어떤 유한한 힘을 받으려면 당연히 무한대의 응력이 되겠죠. 즉 실제로는 응력 집중 계수뿐만 아니라 이 노미널 스트레스가 부재의 영역이 작아짐으로써 노미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인피니트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한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해보면 요 파란 선처럼 점점 커지는 현상을 알수 있습니다. 자, 가령 W가 10이고 D가 4인 구멍이 있는 판재에 우리가 응력을 외부에서 인장 응력을 가하게 되면 이때 최대 응력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노미널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노미널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를 곱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D 오버 W는 0.4니까요. 0.4일 때 노미널 스트레스 기준의 응력 집중 계수를 보면 2.23입니다. 즉 그러면 2.23 곱하기 노미널 스트레스가 되고 노미널 스트레스는 별게 아니라 단순 산술 응력입니다. 즉 외부에서 주어지는 응력, 외부에서 주어지는 응력에 의한 토탈 로드를 요 노미널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부재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노미널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저 멀리서 주어졌던 요 응력, 인피니티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0.4에서 인피니티 스트레스 기준으로 한 응력 집중 계수를 읽어보면 3.72이니까 3.72 곱하기 외부에서 주어지는 응력, 그게 결국은
맥스 스트레스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홀 주변의 응력 분포에 대한 이그잭 솔루션을 알아보고 왜홀 주변에 응력 집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A인 구멍이 무한한 플레이트에 존재하고 좌우로 시그마 인피니티의 인장 응력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극좌표계, 즉 폴라 코오더닛 R과 세타로 된 좌표계 내에서의 응력, 즉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R, 노멀 스트레스 시그마 세타, 그 다음에 타우 스트 슈어 스트레스 타우 R 세타의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A분의 R이라는 비율의 어떤 폴리노미얼 함수의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그잭 솔루션은 오리지널 문헌이나 아니면 티모셴코의 Theory of Elasticity 91페이지를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한 평판 내에 구멍이 있고 좌우에 인장 응력이 작용을 할때왜 구멍 주변에 응력 집중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왜 이렇게 응력 집중이 일어날까요? 많은 책이나 문헌에서는 flow field를 analogy analysis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flow가 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유니폼하게 흐를 텐데, 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를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물이 플로우가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플로우는 약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르겠죠. 그렇게 보면 구 엣지에서 레이디얼 방향으로 멀리 가는 동안 이 플로우의 선속의 덴스티를 보면 이런 프로파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부의 인장 응력을 가했을 때 인장 응력이 초기에 발생하는 것은 유니폼한 필드로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미시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힘을 가하는 순간 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응력, 즉 스트레스 웨이브가 이렇게 출발한다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웨이브가 이 구를 만나는 순간 이 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를 감싸고 회피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로우처럼 되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필드는 당연히 이 구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유니폼하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구의 가장 근접한 위치는 이렇게 몰려서 오는 응력 웨이브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일 겁니다. 즉, 여기서는 어떤 집중된 값을 보일 거고, 여기서는 원래 조졌던 시그마 인피니티에 해당되는 웨이브가 줄 거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를 줄 텐데, 실제로, 이 변화되는 양은 당연히 유선형의 형태를 취하겠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응력 분포가 나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